안녕하세요. 전당 보아제입니다. 오늘은 제 소장품 3호 1919년산 윈체스터 모델 94 3030 레버 액션 3030입니다. 반대쪽이고요. 여기에 지금 레벨 링이 있는데 제가 링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받았고요. 지금 100년 된것 치고는 상태가 엄청 좋은 거예요. 4년 전에 30대 초반에 손님이 375달러 주고 대출해 갔는데 이 친구가 갚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을 했어요. 요 일련 번호가 나중에 제가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지금 100년 되었다는 1919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실탄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 영상 만든다고 지금 제가 여기 가게 파는 실탄을 가지고 여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발만 장전되네요. 그러면 6발 장전된 거 한번 빼내 보겠습니다. 이게 발사를 한 다음에 빼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탑하고 실탄을 다 빼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게 제끼니까 또 빠지네요. 제가 다 빼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이렇게 제끼고 다음에 이제 발사를 할 때는 또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방아쇠를 그냥 당기면 나가지라고 격발이 안 돼요. 대신에 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에 비었다는 걸 보이고 실탄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잡고 여기를 안전장치를 누르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지가 않아요. 자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제낀 다음에 여기서 방아쇠만 이렇게 하면은 격발이 안 돼요. 다음에 실탄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탄 맨 왼쪽부터 223 and 556은 나토탄, 다음에 762x39mm AK-47 or SKS round, 그다음에 3030 이제 윈체스터 3030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308. 이거는 머신 나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62x54. 이렇게 대충 이렇고요. 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이게 총을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옮겨서 컴퓨터 앞에 와 있습니다. 요게 일련 번호입니다. 요 날짜를 보면은 이 숫자를 보면은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19년도에 만들었고요. 제 1년 번호가 지금 이 번호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1919년도에 만들었고요. 손님이 찾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아마 한 8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에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또 고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약 2년 후에 이 남자의 어머니가 와서 지금 현재 이 총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다른 총도 팔았는데 가지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어서 난 팔기 싫어서 팔렸다고 거짓말 했죠. 사실은 내한테 팔았으니까 가게에서 나한테 판 거니까 내가 팔린 건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30대 초의 아들이 마약, 그러니까 히로뽕 하느라고 아버지가 소장한 그동안에 수집한 물건들을 다 그냥 전당포에 맡기거나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한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 보여드리겠습니다.